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 결혼이 마치 계약 전날 밤까지 목다한 숙제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결혼에 집착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게 뭐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직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나이 드신 586, 60대 분들은 자기 자식이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하죠. 결혼에 집착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좀안 좋아 보입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살게 놔두면 되는데, 특히 이제 자기 자식이 그냥 혼자서 나이 먹어가는 거를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연으로 몇번 받았었는데, 뭐 남자분인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자꾸 부모님이 선 봐라. 아가씨, 한번 만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것처럼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그런 결혼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셔야 돼요. 자기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팔다리만 달렸으면 다 결혼했잖아요. 주변에 짝이 없으면 어떻게 중매까지 서가지고 짝을 맺어줬습니다. 자기들 때는 이제 결혼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죠. 점점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결혼해 사요, 행복하게 사는 건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세대분들은 부모님 세대처럼 참고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게, 괜히 그 집안 식구 잘못 들이게 되면 자신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부모도 피해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특히 아들내미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결혼 안 한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 자식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무작정 자기 입장만 주구장창 늘어놓지 말고요. 이 나이 드신 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꼰대 중에 삼꼰대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안 들어요. 많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재방송이 오면 굉장히 혼납니다. 아직도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들도 결혼해서 썩 행복한 모습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괜히 가만히 있는 자식 들들볶지 말고 그냥 알아서 뭐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고 그냥 혼자 살게 내버리십시오. 혼자 살게. 그 부모님 노후 자금 같은 거다 만날 테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알아서 사시고 자식한테 이제 더 이상 관심 끄시고 본인이 사십시오.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오히려 결혼했다가 잘못되면 부모 힘들어요. 특히 아들 가진 집안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부탁입니다. 뭐 딜러지 타다가 진짜 자신이 끊어집니다. 예. 제 부탁인데, 대도 안 하게 짝지어 준다고 어디 노처녀, 뭐 하는 것도 없는 나이든 여자 꼬자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부모 형 끊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짝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내미가 이제 나이 먹고 결혼 안 하면, 아가씨도 뭐 괜찮은 아가씨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있잖아. 답 없는 아가씨 있죠. 답 없고 짝 없고 하는 거 없는. 나이만 먹은. 그런 사람 막 괜찮다고 소개시켜 줍니다. 이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586 분들. 나이 먹고 어떻게 사람 볼지 몰라.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난 압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딸이 시집 간다는 건 딸을 먹여 살리는 대상이 아빠에서 남편으로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이간이 있어요. 아빠가 퇴직하기 전에 딸이 시집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미혼으로 있으면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싸움밖에 안 생겨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 흘러가는 시간 모두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들 편이 아닌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 딸 입장에서 적으셨네. 그렇죠. 압박이죠. 만약에 이런 거야. 뭐냐면, 자기 자식이 독립을 해도 잘 살면, 그래, 뭐, 네 인생인데, 어? 네 밥벌이 하면 됐다.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자식이 이제 밥벌이 못하고, 사는 곳이 못하면서, 부모한테 앵길까봐. 이거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특히 딸같이 부모님들은 내가 봤을 땐 절대 다수야. 이게 똑같이 이제 결혼 못한 자식이 있어도 아들 가지고 있는 집하고 딸 가진 집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 특히 지금 딸 가진 집안이 비상이에요. 왜냐, 어떤 식으로든 자기 딸이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딸 가진 집안들은 아직도 결혼 시장에 대해 굉장히 관대해요. 정신 못 차렸죠, 맞죠? 지금 이제 혼인율 감소하고 막혀 늘어나는데 아직도 막혀있는 거 뭔지 모르고 자기 딸 나이 먹어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꾸 딜레지 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자기 딸이 평생 결혼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답해보라고 하면 대답 못해요. 대부분 딸 가진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결혼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산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위험한 거야. 여기 보면 부모 입장에서 딸이 시집간다는 건 딸을 먹여 살리는 대상이 아빠에서 남편을 붙이는 거. 그러니까 딸을 먹여 살리는 거, 먹여 살리는 거.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까리 못한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이 먹고 여자분들 중에 부모한테 도움 없이 사는 분들 찾아보면 얼마나 있을까? 나는 부모님한테 땡전 한 푼 안 받고 정상적으로 독립해가지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나이 먹어도 난 문제없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여자분들 중에 능력 안 되고 좀 경제관념 부족하고 멘탈적인 상태 안 좋은 분들이 결혼 못하게 되면서 그 어떤 양육에 대한 어떤 책임이 부모한테 간다는 거예요. 참 다 큰 딸한테 양육이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가 그런 거야. 딸같이 부모 입장에선 한 번도 자기 딸을 나이 먹어서까지 책임지고 산다는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가져야 돼.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데려가잖아요. 자기 딸 안 데려가는데 문제는 자기 딸이 나이가 먹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자분들이 좀 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아직도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자신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무해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만약에 결혼 못하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까 얘기하면 대답 못해. 우리 기분나빠합니다. 왜 그딴 거 물어보냐고. 기분나쁘게 왜 재수없게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뭐 마흔 넘어서 이렇게 할 거다. 돈 이만큼 모을 거고 쉰 넘으면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플랜이 없어요. 그럼 남자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할 수 있잖아. 뭐 마흔 되면 뭐 직장에서 이 정도 진급할 때고 그러면 연봉 이 정도 되는데 돈 이만큼 모아놓을 거다. 이 정도 모아놨으면 뭐 집을 사든가 아니면 좀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할 생각이다.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얘기해보라고 하면 얘기를 못해.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거기다가 해놓은 것도 없어요. 나이 먹고 해놓은 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이 먹고 해놓은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 분들이 나이 먹으면 이제 골로 간다는 거예요. 골로 가니까 혼자서는 답이 없잖아. 그 누구한테 SOS를 외칠까요? 부모님한테. 부모는 놀라겠죠.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산다고? 다 키워놨는데? 아니 다 키워놨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산다고? 아 골치 아픈데? 이제 나도 은퇴했고 벌이도 안 좋은데? 연금밖에 없는데? 통장에 자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시달리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빠가 퇴직하기 전에 딸이 시집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딸 가진 아빠라고 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퇴직 전까지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안 가냈어요. 왜냐하면 퇴직 전에 보내야 이 취익을 받을 수 있거든. 예. 퇴직 전에. 퇴직하고 나서 결혼하면 안 와요. 회사 다녀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이미 끈 다 떨어진 사람 그
경조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역을 있을 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직함이 있을 때 그때 딸 결혼시켜서 취임금 받으려고 하는 586 꼰대 딜러들이 많죠. 근데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이분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 퇴직하기 전에, 정년 채우기 전에 어떻게든 해치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뜻대로 안될 겁니다, 이거.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퇴직 끝나고 나서 뭐, 씨 보내려고 해도 이미 나이 차버렸으니까 힘들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미혼으로 있으면 가정에 돌아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참 여자분들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요 한번좀이 소비 덩어리 키웠으면 나이 먹어서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도 똑같이 돈 쓰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막 여자분들이 뭐 부모와 같이 살아도 경제활동 확실하게 하면 사실 뭐 서로 터치 안 하고 살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애초에 부모님 집왜 들어가겠어요? 본인 밥벌이가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부모님도 이제 나이 먹으면 밥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막히는 세대 늘어나잖아. 늘어나면 이 막히는 세대의 딸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살 거라 생각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예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딸 시집 못 보낸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노후대비도 제대로 안돼 있어. 사실 뭐딸 가진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들 가진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아들이 돈 벌어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잖아요. 돈좀 벌면 부모님 뭐 보험 들어드리고 병원비 해드리고 하잖아. 근데 딸은 그런 입장이 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소득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이 든 부모가 다 커서 시집 못 가는 이제 딸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싸움밖에 안 생기지. 왜냐하면 뭐 돈을 제대로 벌면 문제가 안 생기네. 돈을 제대로 못 벌거든. 거기다가 부모 입장에서 나이 든 딸하고 같이 있을 경우 좋은 대화가 안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 이런 거 보면. 딸간이 부모인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올해도 혼인율이 높지 않을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뭐, 남자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결혼이 힘들 거예요. 뭐, 남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국제결혼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남자의 능력이 좋으면, 벌이가 좋으면 사실 남자 나이 많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많은 순간, 이 결혼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이에요. 아웃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해놓은 게 없는 분들은 결혼 못해. 결혼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생활이 안 되면 이제 부모님 집에 기어 들어가겠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조화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자업자득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딸간이 부모님들이 결혼시장에서 앵간히 갑질을 많이 했어요, 말이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딸간이 부모님 잘 들으세요. 이제 자기 딸 이제 결혼 못하면 자신들이 떠앉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